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였지? 자, 그 다음에 경계가 있죠? 2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요새 애들 방학이, 아이들 방학을 늦게 하는구나. 보통 12월 뭐, 그건 옛날에는 한 12월 말이면 다그 방학했는데 요새, 아, 1월까지 하는구나, 지금. 자, 하여튼 저, 아이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그 저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일좀 하셔갖고, 집에 오면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없어갖고 안타까워갖고, 저는 그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엄마가 집에 없다는 그걸 안 저기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결혼을 이제 그 동생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집사람은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본인이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 집에 항상 오면 누가 있어요, 집에. 엄마가 항상 있는 거. 그게 다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제 사촌애는 절대 자기는 혼자 못 본다고 혼자 못 본다고 뭐예요, 그저 그, 저, 집업 가진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런 친구는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자, 그건, 아, 안 들어오시네. 알아서 하시고, 그건. 아시고, 여튼. 요즘은 그 혼자 벌기가 쉽지 않아요. 시방에서 이제 전, 그, 요즘 남편들이 뭐냐면, 이제 힘드니까 뭐냐면, 자기 부인한테, 나 이제 저기 하면, 퇴직하면 뭐예요? 부동산 일 하자. 네가 먼저 따놔라. 그래갖고. 요즘 그런 추세가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공부하러 오신 분이 많으세요. 많으셔갖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집사람이 합격하니까, 그걸 또 빈자로 술 한잔 먹자고, 50만 원을 긁어요. 축하 저기 한다고. 막 자기 친구한테 막 저기 하고. 술값 내고 막 저기 하고. 오셨어요. 오셨구나. 자, 거기 261페이지에 경계 1반 원칙 나오고 있죠? 1반 원칙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경계 결정 기준 나오죠? 거기 3번에 지상 경계 결정 기준 나오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게 자주 시험 문제 나와요. 자,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지상경계 결정규정 얘기인데, 왜 지상경계냐? 네, 지상경계. 그 지상경계라고 하는 표현을 뭐냐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경계라고 하는 건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 일단 5번에 거기 경계라는 정의가 나오죠? 경계라는 정의 나오는데, 거기 가로 읽고 그렇게 써놨어요. 지적도면상의 경계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 법은 토지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모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아까 봤죠? 자,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맨 아래. 그래서 즉 경계란 필지의 구획선을 뭐예요? 구획선, 필지의 구획선이라는 건 나눔선.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이렇게 도면상에서 뭐하고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뭐예요? 구획한다는 건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누는 얘기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뭐예요?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꺾인 굵곡점이 이게 경계점이고,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 이게 경계라 했어요. 그러면 항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는 몇 개가? 하나가 뭐예요?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자기 하니까 경계는 도상상의 경계를 나타낸다 아니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본 거는 뭐예요? 시험에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별표라는 것은 지상경계라고 써놨죠? 지상경계라는 건 지상, 땅의 경계를 얘기한다 아니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원칙을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툼이 있더라는 게 다툼이. 왜? 이렇게 뭐예요? 사람은 어디에? 사람은 도면이라고 하는 뭐예요? 종이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살다 보니까 지상, 땅 위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집 짓고 살다 보니까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만큼이다. 뭐라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니까. 경계 다툼 문제가 생기더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법에서 니네들이 뭐예요? 자, 법보다 주먹이 가쁘고 맨날 뭐예요? 주먹싸움 하고 그러지 말고 뭘 민법에 뭐예요? 경계 개념을 빌려서 우리가 법에서 정해놨는데 뚝이나 담장이나 있죠? 그런 걸 설치해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설치해서 뭐예요? 이렇게 경계로 삼으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거기 그 3번에 뭐예요?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근데 그게 이해가 됐으면 어디에 쌍가리 1번 뭐예요?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뭐에 의한다는 얘기니까 각호에 의한다. 써 있죠? 각호에 의한다. 자, 그래서 거기 그런 말써 있다. 지금 설명한 거. 자, 거기 260페이지에 거기 몇 번째 줄에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죠? 26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구획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한다 써 있죠? 뚝이나 담장 그러니까 뭐예요? 지상에 사인과 사인 간에 집을 짓고 살면 뭘? 담장을 설치할 것이고. 그죠? 담장을 설치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여러분, 자, 여러분, 논두길 있죠? 논두길. 논두길 있죠? 그 논 같은데 보게 되면, 이 논과 이 논에 뭐가 있어, 이거? 뚝길 있죠? 논두길. 아,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영화 누구, 이거 원빈인가 누구의 이 뚝방길인가 뭔가 거기, 거기서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뚝방길 걸어오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걔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나 소나 다 가갖고 타지 어디에. 아, 말이 좀 심했다. 그 개나 소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고동이나 개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뭘 지상경계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아, 그거 이해하면 돼요. 그거 개념만 이해하면 일단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다시 261페이지에 지상경계에 그래서 뭐가 높낮이가 없죠? 높낮이가 없을 때는 뭐예요? 자, 이 구조물 중에 뭐라고? 이 중앙을 뭐라 한다는 얘기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를 삼겠다. 1번에 그죠? 연접되는 토지세에 뭐예요? 높낮이가 없을 때는 그 구조물에 뭐라고? 중앙을 뭐예요? 구조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높낮이가 자, 2번처럼 연접되는 토지세에 뭐가 있어요? 이거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죠? 구조물에 뭐라고? 하단부다. 네, 하단부. 구조물에 하단부 얘기입니다. 하단부.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자, 밑으로 지방 가게 되면 이게 계단식 논 있죠? 계단식 논. 이런 논 있죠? 뭘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하단부가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를 삼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단부를.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도로와 국어 등의 절퇴된 부분에 있을 때 경사면의 장단부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만들거나 국어 얘기죠? 아까 국어가 뭐라 했어요? 또랑이죠? 인공적인 수로. 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꽃갱이를 이렇게 파면 이 꽃갱이를 이렇게 파게 되면 이 꽃갱이가 이렇게 이 경사면이 있잖아요, 지금. 파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경사진면, 절퇴된 경사진면에 뭐라고 얘기해요? 상단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국어고. 도로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도로라는 게 경사면에. 그래서 여기 도로는 뭐예요? 도로국에는 토지에 절투된 부분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니까 경사면의 상단부에. 사니까 상단부에. 어? 그 경사면에 뭐라고? 상단부다, 내 상단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토지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해있죠? 접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육지야. 바다든 뭐예요? 바다든 예컨대 하천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자, 이 최대 만조위 뭐라고? 최대 만조위. 최대 뭐예요? 최대 만수위입니다. 만수위.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가 밀물 썰물 얘기하죠? 밀물은 왜 밀물이냐면 밀려오니까 밀물이야. 왜 밀물이라고? 밀려오니까 밀물이야. 그 왜 썰물이냐면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거기 그 갯벌 나오죠? 그 썰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감정조차도 메말랐어? 그런 감정이 없어? 막내, 그 바닷가 가서 물 빠져나오면 좀 썰렁한 것 같지 않아? 막내가 썰렁하답니다. 다 썰렁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썰물이야. 그 썰렁하니까 썰물이야. 그러면 그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그 갯벌은 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왜 최대 완전히 찼을 때부터 이때부터 보니까 이때부터 그걸 뭐라 하지 않는 게니까 여기부터 땅이라고 보자 그 얘기 지금 최대 만조위.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자 만약에 뭐예요 한강 같은데 이렇게 하천이 있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무슨 자 여기 뚝섬 유원지, 잠실 유원지 그래갖고 뭐 수영장 있잖아 여기에 그죠? 근데 8월 달에 만약에 뭐예요 8월 달에 물 많이 오고 9월 달에 막 그 물 저기 하면 막 이 넘치죠 이렇게. 그럼 가끔가다 뉴스 나오면 그 수영장이 막 흙탕물이죠? 그 어디까지가 하천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하천이야. 그 이거는 유원지야 그냥 하천이야? 그냥 하천이야 이거는. 그냥 명칭만 유원지라고 쓰는 거지 하천 아니에요 이거. 하천은 어디까지 하천이라고? 완전히 찼을 때까지가 그게 하천이라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제방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매립했어요. 매립하고 나니까 이제 토지가 됐죠? 그러면 종전에 제방하고 이 새로운 토지하고 경계를 지상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지상이 될 때 보면 이게 제방이면 만약에 뭐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럼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요걸 뭐라고 얘기할까? 요게 뭐예요? 요게 어깨지. 그러니까 이쪽이 바다 쪽이니까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 바다 쪽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쪽 뭐라는 얘기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이에요.
넘게 봅니다. 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다 알아. 왜? 요 하단부를 뭐로 고치겠어요? 상단부로 고치겠지. 상단부를 뭐로 고쳐요? 하단부로 고치겠지. 그러면 최대를 뭐로 고쳐요? 최소로 고치겠지. 근데 그렇게 고치다가 16회 때 하고, 그 다음에 27회 때 뭐라 했냐면, 평균이라고 했어.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평균 해수문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 왜? 평균이란 단어는 가슴에 맞았걸랑.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 그걸 주의를 하자니까, 그걸. 어? 절대 평균 아니야, 이거. 어? 이해죠? 무슨 말이지? 평균 틀린 말이야. 최대, 최대. 항상 지적은 뭐라고? 큰 거야. 큰 거를 따지는 거지. 작은 거 따지는 않아. 비싼 거 이렇게 따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바깥쪽에. 바깥쪽입니다. 안쪽이라 놨어요. 안쪽이라고. 바깥쪽에, 안쪽이 아니라. 아, 바다 쪽인데 안쪽 하면 안 되지.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이겠지.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를 보냐. 여러분, 자, 면적이 어디 갔냐. 좌표 경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259페이지 있죠? 259페이지. 뭐, 아, 256페이지구나. 256페이지 면적 나오죠? 면적 나오는데, 일단 면적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면적 식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끝 처리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면적은 두 가지를 이제 눈여겨보자는 게, 하나는 뭐라고? 면적 측량.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 뭐라고? 아닌 게 중요해요. 아닌 거. 아닌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닌 거. 그 다음에 그 면적에 대한 뭐라고? 끝 처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대상이니까 눈여겨 잘 봅니다. 그러면 거기 257페이지에 그 3번의 면적 측정 있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대상이 아닌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8번 밑에 거기 당구장 표시 있죠? 어? 고기를 별표합니다. 그거를. 별표를.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대상인 거 나와요. 대상이 아닌 거 나와요. 대상이 아닌 게 나오니까 그게 중요해요. 아닌 거 나오니까. 그 당구장 표시 나오죠? 너무 작아서 보이긴 보이. 그거 안 보이면 그 돋보기 써야 됩니다. 보이죠, 그거? 그래. 그건. 자, 그러면 거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합병, 지목 변경, 거기 뭐예요? 지번 변경 나오죠?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합병하고 뭐라고? 지목 변경, 그거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두 가지가 답으로 잘 나오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 그러면 의미를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땅이 새로 생기는 거죠? 어, 지번을 하나 부여서 땅이 하나 생겼죠? 그럼 따로 생이 생겼으면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 종전에 이만한 대정이 있으면 이만한 대정에서 면적이 500이었으면 250으로 고치고, 어? 왜? 250과 250으로 분할했으니까. 그러면 새로 생긴 대장을 새로 했을 때는 다시 뭐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을 새로 구합니다. 측량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뭐하는 것은 합병을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하는 것은 이렇게 합하는 것은 1번, 자, 이렇게 토지를 합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합병당한 이 토지는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없애는 거지. 응? 없애니까 굳이 측량할 필요 없어. 그냥 이 면적을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되지. 굳이 다시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클래식하게 제일 많이 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합병이고, 두 번째가 지목 변경이니까. 뭐 합병.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합병? 지목병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거예요. 교과서적이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거고. 이제 가끔 가다든지 뭐야. 한, 자, 이, 감정평가사 문제 나왔을 때 뭐예요? 예컨대 무슨 거기, 경계보건이나 이런 건데, 다음에 그걸 할 테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면적의 끝처리 나오죠? 쌍가리 2번에. 그 별표 드시고. 면적의 끝처리 별표 드시고, 부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 끝수 처리는 일단 합병 아닌 거 그래서 뭐하고 뭐는 왜라고 합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목 변경 두 가지라도 꼭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끝수 처리가 중요한데 축척에 얼마 500분의 1 땅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축척에 500분의 1 땅은 500분의 1이라고 안 나와요. 항상 뭐로 나뉘면
자, 무엇을 경계점을 이렇게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장부를 수반하는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뭐예요? 그런 수반 지역은 반드시 뭐예요?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500군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런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그런 개발 사업을 할때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를 측량하는데 그때 하는 측량을 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니까 단순하게 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지적학적 측량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 개발 사업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고? 지적학적 측량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지적학적 측량. 다시, 지적학적 측량.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적학적 측량을 보면, 아, 이건 뭐구나. 도시 지역에서 하는 거구나. 축척이 얼마구나. 500분의 1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척이 뭐예요? 600분의 1은 뭐예요? 600분의 1 지역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신시가지 지역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구시지가지 지역은 뭐 1000분의 1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500과 600은 뭐예요? 땅값이 비싼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자, 땅값이 비싸니까 세금 많이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대장에 등록할 때 0.1까지 등록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다른 축척 10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24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3000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6000분의 1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대장, 임의 대장을 봤을 때, 대장의 뭐예요? 면적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소점가리 아래까지 내려가면? 이건 땅값이 싼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런 지역은 뭐예요? 이런 지역은 면적값을, 예컨대 234점 뭐예요? 4.5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등록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올때 이게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이거를 무조건 국가는 그렇게 요구하겠지. 국민들은 4, 4, 5, 6도 모르느냐. 4는 버리고 5는 뭐 하자고. 올리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올라가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 이거? 0.1이 올라가죠? 그 0.1만 돼도 얼마니까? 800만 원이니까. 뭘 많이 내야 돼?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국가는 올리자고 할 것이고, 국민은 뭐라고? 버리자고 할 것이고. 그 얘기죠, 지금. 다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하고, 지적업무 담당 국장하고, 시민단체하고 뭐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올리자, 안 내리자, 싸우죠? 그러면 이제 공청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뭐예요? 지역의 표준편차를 조사해 보니까 어느 지역은 뭐예요? 200 얼마? 34. 뭐예요? 35제곱미터. 어떤 지역은 234. 뭐예요? 65제곱미터. 어떤 지역은 234. 뭐라고? 05제곱미터.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어디까지 끊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끊어야 되죠? 여기까지. 끊어야죠? 여기까지 끊어야 되니까 여기 끝나는 숫자가 이렇게 뭐예요? 0 2, 4, 6, 8, 이렇게 0하고 뭐로 짝수로 끝나면, 예, 짝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3, 5, 7, 9, 이렇게 뭐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거. 홀수로도 끝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지적업무 담당 국장, 공무원 국장하고, 시민단체하고 뭐예요? 회장하고, 보니까 서로 논의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끝나는 수가 이렇게 두 개로 끝나니까, 국가하고 국민하고 한 발씩 뭐 하자는 얘기니까, 양보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은 모아주고 올려주고 한쪽은 뭐 하자는 얘기니까 버리자 그 얘기 좀 버리자. 그러니까 그때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인과 사별한 지가 15년이 됐어. 한마디로 호래비야. 그 호래비 눈에는 이 뭐예요? 홀잔을 보니까 이게 외로운 거야.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호래비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회장한테. 너는 부인이 있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외롭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외로운 거를 붙여주자는 게 외롭기 외로우니까 붙여서 짝수로 만들어주자는 게그 얘기 지금 짝 있는데 올려갖고 다시 홀수 만들면 그 멜로 찍는 거 치정에 얽히니까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올리자는 게 그래서 올려서 이거는 얼마로 하고 올려서 뭐예요 200 얼마 230 뭐예요 4.4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리자는 게 얼마 234. 뭐예요 6 234점쟁 이렇게 공부에 등록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칙을 뭐라 얘기냐면 이름하에 외로움의 법칙이라 한다니 뭐라고 한다고 외로움. 그러니까 외로움은 붙이자니 외로우면 마찬가지야. 이제 축척을 먼저 보는 거예요. 축척을 먼저 보고 면적이 나오면 축척 면적은 345.5 이렇게 면적이 나오면
이건 어디까지 하는 거니까 1제곱미터까지만 단단지까지만 공부해 등록하니까 뒤에 있는 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이게 0.5가 아니라 0.4면 무조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랬죠? 이 몇 토지가 있을 때 이게 거리가 11.11이고 이게 11.11이에요. 이걸 곱하게 되면 120 얼마? 3.4321이니까 이게 축척이 500분의 1 축척이라면 여기까지 끊는 거니까 뒤에 0.031은 뭐예요? 버리면 되지. 5도 안 되니까. 마찬가지 이 얘기 지금 5도 안 되는 거 무조건 버리는 거야. 근데 5보다 크면 이건 무조건 올리는 거지. 홀수작사 안 따지는 거야. 딱 곱았는데 뭐가 나온다는 게 0.05가 나오면 이제는 올릴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따지듯이 똑같아. 여기도 0.52면 5보다 크지. 이건 올려야 되지. 무조건 뭐 짝수 홀수 안 따지는 거야. 5니까 따지는 거라니까. 5니까 홀수니까 뭐 해주고 올리고 이게 짝수면 뭐 해주고 이거 버리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외로움의 법칙이.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는 게 문제는. 자,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일단 남으세요. 자, 거기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59페이지 보시면 거기 문제가 무슨 방법으로 경이미 측량 방법으로 뭐라고 지저각적 측량 동그라미 무슨 측량한다고? 지저각적 측량 259페이지 문제. 무슨 방법으로 경이미 측량 방법으로 지저각적 측량. 자, 그 지저각적 측량 동그라미. 자, 칠판 보세요. 무슨 측량한다고? 지적 확정 측량. 축척이 얼마예요? 500분의 1이죠?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끊어야 돼 이거? 소점 아래까지 끊어야 되죠? 그럼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730.45가 나왔죠? 그래서 면적이 얼마 나왔다고? 730.45가 나왔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끊는다고? 소점 아래까지 끊었다는 얘기죠. 그럼 공부에 등록한 숫자가 이게 뭐예요? 짝이죠? 짝수니까 뭐라고? 버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이거? 730.4죠? 그게 답이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끝수 처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이제 좀 표정을 읽었어, 지금. 여기서 기다릴 거야. 표정 봐서 내가, 안 보냅니다, 이거. 안 보내고 알 때까지 안 보내니까.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